아, 아, 저 힘이에요. 아, 그렇지 않아요. 가요도 많고 팝도 많고. 20년이네요. 아, 윤종신 음악 좀 들으시네요. 이 CD 있죠, 당연히. 이 CD가 93년에 나온 제 3집이에요. 나왔는데, 이때 네. 이 앨범 LP가 레코드방에 걸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와, 강남길이 앨범 냈다고. 그 사진이 강남길이 지금. 아, 진짜. 있네요, 진짜, 네. 얼굴에. 조정 저희가. 오빠, 잘생기셨었네요. 어? 네. 지금 유인하이 때네요. 6대. 네, 26. 맞아요. 와우. 제가 내 그때, 사람 때니까. 그때 정난 씨가 저희 프로 라디오 고정 게스트 할 때. 오. 네. 아, 고정은 프로그램도 했어요. 네, 고정은 프로그램도 했었죠. 그래서 지금 좀 불편한 게 있네. 왜요, 불편한 거? 저희 분들이 왜? 아니요. 고맙습니다, 그러면. 빠라빠빠이 듣고. 빠라빠빠이 듣고. 다 지난 일인데. 뭔 소리야 이게? 이제 여기가 우리 여배우의 침실. 아, 여기가 침실이에요? 네. 아니 어떻게 입구에 대문 앞에 침실을 보통 침실을 안쪽으로 놓는데? 구조상으로 저쪽이. 네, 원래는 저쪽이 제일 큰 방인데요. 네. 그냥 저 방을 다 드레스룸으로 만들고 네. 어차피 침실은 잠만 자는데 뭐 그리고 방이 안방이 너무 커갖고 텔레비가 너무 멀어서요. 그래서 나쁜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그리고 또 지금 나이저로 이제 너와 놀 때가 됐잖아요. 진짜 근데 와 침대 들어가니까 끝났는데? 정말 아늑한데요? 집은 큰데 갑자기 여기는 홍진영 씨 집. 와 이게 누구야? 이거 김현아다! 내일의 사랑의 김현아. 이거는 진짜 제 생각 옛날 생각 맞나 봐. 확실히 인기가 소소로 얘기할 때 어느 정도였어요, 그 당시? 이 드라마 할 때? 진짜 모자도 못 쓰고 다닐 정도였어요. 모자를 막 진짜 모자를 다 뺏어간다고요? 그냥? 그 정도로 예. 그때는 왜냐면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다 펜던트. 네, 그렇죠. 손편지. 하갈. 손편지 다 받고. 네, 손편지, 하갈, 뭐. 손편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. 그거를 못 버리겠어요. 어딨어요? 갖고 있어요. 정성이니까. 아, 진짜. 아니, 저기. 이거. 여기 있네. 무거워요? 천하장사가. 차비가 안 좋았어요. 이게 정성이잖아. 이게 20년이 넘는데도. 옛날에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. 맞아, 이름으로. 맞아. 이거 다 하나 이름인 거예요. 오빠. 김현아. 아, 요즘에는 이거를 휴대폰에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들고 다 하죠. 옛날에는 이렇게. 아니야, 다 이름. 휴대폰에 이렇게 보이라고. 보이라고. 아, 이름을 몇 번을 쓴 거야? 안에 뭐가 이름이라는 거야, 이게? 김현아, 김현아, 김현아. 계속 써서 김현아. 아, 이거. 이제 들고 있을 거예요. 안 보여. 우리 대빼기 주세요, 대빼기. 뭐야? 봐봐요. 아니, 누가. 뭐예요? 너무 우리 사진 너무 튀어. 잠깐만요. 바로 이거야. 누가 이런다니까. 다 다른데? 안미경 씨께서 언제나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사랑도 이루시기. 아직까지. 아직까지. 딱 봐도 방문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 큰 방. 드레스룸이네, 우리. 옷방으로. 예. 야, 이 굉장히 고풍스러운 앤틱한 방이 안방이야. 이야. 야, 진짜. 아, 진짜. 진짜 되게 잘해놓고 산다. 깔끔한 것 같아, 진짜. 홍란 씨. 네. 어머. 매장 VIP가 옷 고르면 되잖아요. 와! 매장에 VIP 손님이 와서 여기서. 네. 신발도 신고, 예, 뭐 이러는 곳. 웨딩드레스 보는 거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웨딩드레스 입고. 신부님 들어와서. 이거 웨딩드레스 입고 나와가지고. 아, 아, 그러네, 얘기 듣고. 아, 드라마에서. 어, 앉아있으면. 남자 앉아있어야지, 남자가. 자, 또 이제 밖에 나가서 거실 공기 좀 시켜주세요. 거실 볼까요? 어, 집이 크네.
행복은 또 뭡니까? 아, 이거 진짜 예쁘게 나왔다. 여기는 거의 다 팬들이 만들어준 것들.